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자 온 국민이 미치도록 잡고 싶어했던 범인. 밥은 먹고 다니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3년 전인 1986년 설 아시안게임 개막을 하루 앞둔 그날,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 풀밭에서 71살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시작이었죠. 그해에만 4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고, 이후 1991년까지 10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180만 명이 넘는 경찰관이 투입됐지만 범인이 잡혔던 건 8번째 사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8번째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온 윤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연쇄살인이 아닌 모방범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2019년, 미제 사건 수사팀은 수십 년간 보관돼 왔던 피해자 여성의 유류품을 다시 꺼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DNA 분석 기법에 희망을 건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5차, 7차, 9차 총 3건에서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를 찾아냈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특정한 이는 56살 이모 씨. 놀랍게도 그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입니다. 1994년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요. 그토록 찾아온 범인이 이미 교도소 안에 있었던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지금으로선 법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건 2015년으로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2006년에 만료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소식이 의미하는 바는 뚜렷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은 발달하며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이 잊지 않는 한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 어딘가에서 소식을 지켜볼 또 다른 미제 사건의 범인들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